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정도. 어느 정도 변하냐? 영적인 세계 근본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길이 스쳤습니다. 뜨거운 물길이 스쳤습니다.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 물 받으라 하다가 뭐 불 갖고 두었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불, 시대를 녹일 수 있는 불, 온 인류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불, 그 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불타는 불심판이 정말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구종 말에 불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눈에나 띌까? 내가 아무리 신앙으로 1등을 하고 싶어도 그건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꼴찌라도 좋으니 열심히 해서 꼭 예수님을 만날 거야. 주님이 오십니다. 불병 내려 금방 내 소돔 땅처럼 되고 베드로서 3장 8절처럼 지구가 녹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심판을 하신다고?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지구가 온통 불바다가 되는 걸까?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몰라. 불이 난 것보다 예수님이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소년은 달립니다. 아유, 읍내 제일 부자가 그냥 한순간에 알고지가 됐구먼. 아유, 돈만 잃었으면 다행이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우리 다 죽었다는구먼. 아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유, 외아들 살려내. 수덩이처럼 타버린 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는 어머니. 그 참혹한 모습에 소녀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해! 언제든 피해!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 황급히 도망갔지만 소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불심판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음성이 소년을 깨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끔찍한 불심판을 바라실 리가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데. 매일 읽던 성경이지만 오늘 밤은 더욱 깊이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무심히 읽던 성경 구절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은 불심판 예언에 대해 핵전쟁,
지구 온난화, 화산 폭발 등 뜨거운 불의 심판이라고 했지만 전명성 목사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구를 불사르는 끔찍한 불심판을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성경을 보며 예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라는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간절함에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으며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다가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문제의 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불심판이 예언돼 있던 성경 구절 바로 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성경 속 문제의 모든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 성서에는 불심판과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불심판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의 예언들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미가 5장 2절 예언대로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예레미야 23장 5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새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에 기적행하실 것과 스가랴 13장 2절에 외식과 형식의 신앙,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 마귀 등 각종 악과 불의를 끊어낼 것이라는 예언 또한 이루셨습니다. 무지한 인생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이사야 53장의 예언까지 이루셨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의 역사로 결국 온 인류에게 자녀 차원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5절의 불심판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성경 어기에도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활활 타는 불덩어리를 땅에 던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불이 붙지 않아 그토록 심정 답답해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뿐 아니라 산에서 들에서 때로는 호숫가에서도 늘 불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불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네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말씀을 불에 비유한 구절이 많습니다. 말씀과 불의 특성은 같습니다. 불은 더러운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시키는 것처럼 말씀은 사람의 더러운 생각과 죄를 없애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불은 뜨거운 열과 빛을 내듯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며 깨닫게 하고
어두운 무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불은 용접하여 서로 붙게 하듯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을 불같이 전하셨습니다. 그 불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뜨겁게 받아들여 교만하고 악하고 무지한 생각과 행실들을 모두 깨끗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불같은 말씀을 전하여 선과 악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재앙의 심판을 하기도 하시지만 근본의 심판은 죄와 무지, 불의의 생각을 불사르는 신령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주관과 생각을 비우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뜨거운 회개와 성령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영혼의 구원을 좌우하는 말씀을 뜨겁게 깨닫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